유지태, 우도환, 류하영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배우 유지태가 KBS2TV 새 수목극 매드독의 주연을 맡았다. KBS는 맨홀 후속으로 오는 10월 시작하는 매드독의 주인공으로 유지태, 우도환, 류하영을 캐스팅했다고 25일 밝혔다. 매드독은 보험범죄를 추적하는 이야기다. 유지태는 경찰 출신인 태양생명보험조사팀 매드독의 팀장 최강우를 맡았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미친 개라 불리는 인물로 보험사기 적발률 99%를 자랑하는 베테랑이다. 현재 오큰 구해줘에 출연 중인 신예 우도환은 거리의 사기꾼 김민준을 연기한다. 영리하고 자신만만한 인물로 형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풀기 위해 속내를 숨긴 채 최강우와 손잡고 매드독 팀에 합류한다. KBS2TV 아버지가 이상해를 통해 부상한 류하영은 체조선수 출신 보험조사원 장아리 역이다. 제작진은 세상을 통쾌하게 뒤집을 보험범죄조사팀 매드독의 활약을 통해 답답한 현실에 시원한 한방을 날릴 것이라고 밝혔다. PRETTY-YNA.CO.KR 2017-0825-1108 송고